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물 카로 카로 어 카로 하나. 카로 물 동작아 둘 난 끝에 거 한번 해볼래. 그 다음에 또 끝에 거 할거야. 하나 아 이거 중 가운데 내가 아는 신도 약간 아 나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해. 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한다니까요. 나도 헐 하고 싶은데 어 그리고 요새 뭐 하는 거 있죠. 아 근데 나 그거 아까 그것뿐이 몰라요. 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없으니까 몰라. 조카가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올 때 헐 그러면 우리 제가 집에 헐 그러면 어, 나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 못하겠어. 좋아하는 연예인. 나 옛날에 장동건을 좋아했는데 네.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애는 누구지? 지금 텔레비에 누구더라?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 안 나요. 장동건? 장동건 꿈은 꿨죠, 몇 번씩. 그러니까 근데 장동건은 너무 뚜렷하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키 크, 지금은요, 키 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가 한번 살고 싶어. 짝사랑.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국민학교 때. 1학년 때 잠깐 생각나고 4학년 때 생각, 5학년 때 생각나고 6학년 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남자애 반하고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남자애가 내가 고무줄을 막 하고 있는데 걔가 내 고무줄을 딱 자르는 거야. 그때 걔 얼굴을 보고 참 좋다 했는데 근데 차를 타고 오면 걔는 그 위에서 탔나 봐. 걔 차에 보여. 그럼 쑥스러워서 얼굴 이렇게 피하고. 근데 걔도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창회가 있대요. 영등포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있는데 가감하게 나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나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 또 보고 싶은데 이제 생각 안 나요, 얼굴은. 어릴 때 그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도 같은 버스를 탈 때가 있었어요. 볼 때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얼굴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몰라 봐요. 있는 의상이 있다면 어떤 평상시에 네.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평범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니멋대로 내멋대로 입는 형. 근데 지금은요 살이 쪄서 니멋대로 내멋대로도 못 입어서 그게 잘 신경질이라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약을 지금 준비해놨어요. 진짜야. 이렇게 길게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뭐 하여튼가 좀 평범하지 않는 옷. 그 다이어트 약 먹고 난다. 다이어트 약이 아니고요. 생식이에요. 한번 요번까지만 시도를 하고.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돼. 나의 고물 1호. 할아버지. 이 세상에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를 살려주실 분도 할아버지고, 나를 울릴 분도 할아버지고, 나를 어떨 때 슬프게 할 때도 우리 할아버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잃은 거 있어서. 저런 것도 물어보고. 아, 내가 되게 웃기다. 참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될 거예요.